이런 식으로 패주면 돼요. 일직선이 되려고 할 때쯤에 이렇게 패주면 되죠. 네. 일직선이 되려고 할 때쯤에 패주면 돼요. 유지하죠? 이렇게. 아. 네, 일직선이 되는데 제가 네 아우 쉽게. 아 이거 봐봐. 아니 쟤들. 아 얘들 봐봐. 아니 진짜 이거 치사한 거 아니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우 쉽게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어우 씨 열받아. 너희들 그렇게 치사하게 하고 싶어?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꼼수를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네. 컴퓨터가 이렇게 치사하게 하는데 어? 이렇게 치사하게 하는데 이건 치사하게 안 했어. 자 한번 마법 한번 써봅시다. 야. 어 뭐야 3렙인데 적들 전체 공격이 안 되네. 쓰레기네. 아까 2렙 때는 전체 공격이었는데 3렙 때는 또 전체 공격이 안 되네요. 아우씨 이건 뭔데. 이거 한번 써볼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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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거 쓰는데? 야 이걸 썼어야 됐네. 와 와 이걸 썼어야 됐네. MP 다 쓰는 대신에 네 한방 세게 날려주나 보네요. 네 와 이걸 썼어야 됐네. 이걸 이거는 이거 이게 마법이지. 네 자, 일단 얘네들은 무조건 그냥 이렇게 잡는 게 좋아요. 여기 빼서 잡을게요. 이렇게 많아.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다고 해서 마법을 쓰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많다고 해서 마법을 쓰면은 안 됩니다.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서 마법을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몰아내요. 이쪽으로 몰아내시고요. 자 이러면은 네 일단은 요렇게 얘들을 좀 때려주고 이런식으로 잡아주고요. 좋았어. 마법 쓰지마. 마법 참아야돼. 이렇게 이렇게 적들이 뭉쳐있는 곳에다 마법 한방 날리면 와 대박이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돼요. 네, 피물약 나온 것 같은데 먹어버린다. 어, 어쩐지 저녁이 진짜 갓겜이라고요? 어쩐지 저녁도 솔직히 똥겜인데. 네. 저 어쩐지 저녁 2 네, 스톰 보시면은 이거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거기서는 정신 나간 놈들이 총을 미친 듯이 쏴 죽여가지고 이거보다 더 힘듭니다.
가야겠네요. 이것도 먹어줘야겠네요. 이미 풀신데.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아 진짜 이 치사한 자식들 진짜로 아니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혼내주면 돼요. 오케이. 좋고요. 좋아요. 오. 자, 이럴 때는 요거 하나 써주고. 이거 한번 써주고요. 이렇게 물량을 또 많이 주냐? 네. 초건? 그 감히 밝았으니까 가려는 것인가? 영생에 가진 나도 범접하지 못하는 분께 원래 내 입문은 내 놈을 막는 것이었지만 조금 더 심하게 대한다고 해도 상관없겠지. 언제 빨아들여주마. 홍수로 만나러 충만한 나의 혼은 그리 쉽게 털을 펴지지 않아. 오씨. 아! 뭐하는 짓이야? 자, 피해복 써주고요. 아, 미쳤냐? 요거 한번 써볼까? 요호! 어, 뭐야. 레벨업을 해버렸네? 이러면은, 네, 웬만하면은, 기술 안 쓰고 잡는 게 좋겠죠? 어, 저 날라다니는 놈 저 잡고 싶은데. 오케이 잡았다. 일로와. 오케이 해쳤다. 오케이 좋아 좋아. 휴. 신음 소리만 들린다고요? 세이브 해주고 넘어갑시다. 6층이야? 이거 몇 층까지 있는 거야 도대체? 그 드로이아 플러스에 나왔던 죽음의 탑 있잖아요. 거기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층수가 높나 보네요. 좋아요. 그니까요. 3층까지밖에 없었나요? 아닐걸요? 층 더 있지 않나요? 층 더 있는데 생략한 거 아니에요? 층 더 있는데 몹이 없어가지고 생략한 거 아니에요? 원래 층 네, 길었을걸요? 참고로 여러분들 드로이아 플러스에서 30년 뒤에 세계에요 여기가. 그니까 그 주인공 드레우스랑 헬레나랑 얘네들 막 다 네, 신대가지고 천상계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고 난 뒤에 30년 뒤에 세계입니다. 폴리아스 아까 보니까 네 해골처럼 돼있어. 해골 돼있어 해골.
유료사한테 개발려가지고 죽었는데 에르카네트 다시 살려내려고 죽였는데 열심히 또 박상무이를 하는 것 같죠? 아, 이 게임도 하니까 팔 아프네. 아! 와! 쉽게 뭐야! 쉽게 감히? 잘 잡았고요. 이 친구도 일직선으로 서면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 같은데 저 범위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조심해서 한 마리면은 뭐 네 죽는 거 일도 아니죠. 자 여기서 죽여.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잘 피해 이 친구 미쳤어? 또 왜 이렇게 잘 피하냐? 저 친구들 무빙 좀 치네. 이게 스킬이 잘 안 나가요. 네.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가가지고 이렇게 막 네, 빠르게 계속 눌러줘야 돼요. 뭐냐 스킬 커맨드를 갖다가 눌러줘야지 나가지. 안 나가요. 아 얘네들 아니 치사하게 이거. 아니 나 항상 내 네, 둘러싸가지고 죽이려고 이게 치사하게 이거 와봐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절대로 네 뒤를 잡히진 않겠다. 네 지금 딱 네 그런 마인드죠 지금. 이거 와봐 뒤를 못 잡아. 오케이 잡았다. 뒤 잡으려고 하면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뒤 잡았죠? 또 뒤로 돌아가네 치사한 녀석이. 자, 적들 좀 오면은 한 방. 나 한 방 더. 요호. 오케이, 말 들어. 모으시고요. 오 뭐야? 그래서 이제 잡목으로 나오는 거야? 식으로 패주면 되죠. 유지하죠. 미쳤나? 오케이, 잡았고요. 보스로 나오던 놈들이 이제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야 처음에 뒤 좀 잡자. 잡자가 좀 보자. 감히 자꾸 실비아의 뒤치기를 하려고 실비아한테 뒤치기를 하려고 자꾸 저 네 오크들이 자꾸 달려들죠. 이거 봐봐 뒤치기 하려고 지금 달려드는 거 보세요. 이거 봐봐 뒤로 돌아가잖아. 더러운 변태자 식구인데 이거 오늘 아주 잘 내줘야 돼요.
친구의 이 게임의 정교한 AI에 네, 너무 짜증이 나요. 친구들 자꾸 실비아의 네, 등짝을 자꾸 보려고 그래가지고 뭐야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군. 뭐야 이 자식. 좀 결례가 있었죠 마도사 발그너스님. 그렇다 내가 바로 발그너스다. 리치가 조금 더 버텨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부활의 의심까지. 조금 시간이 있으니 그동안 내가 상대해 주어도 좋지 않을까 해서 친히 너희들을 맞아주는 것이다. 너희들이라니? 부디 즐겨다오. 라는 말은 여기서 당신을 무찌르면 부활의 의식도 없어진다 없다는 거군요. 오너라. 까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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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까불지 마라. 오케이. 성자의 이동이 끝났군. 마력 증폭이 가장 활발한 궤도로 별들이 들어섰다. 이제 여기서 내 놈들 따위를 상대할 이유는 없다. 자, 혼내주기 성공. 좋아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쉽나? 네. 아까 좀 고생 많이 했어요. 아까 요거 전전 스테이지에서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 깨고 나니까 할만하네요. 여기 전전 스테이지에서 조금 고전했는데 좀 괜찮았어요. 저 살짝 긴장했으니까요. 못 깨는 줄 알고 못 깨면 어떡하지? 라고 네, 살짝 긴장했거든요. 바로 마법 한 방. 날려주고. 자, 기다렸다가 한 방 더. 마법 두 방. 좀 있으면 레벨업 하니까 그냥 마법 막 써줄게요. 여기 사냐? 이제 너무 앞으로 나가지 말고. 요거 먹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싸워줍시다. 좋아. 뭐야. 너무 금방 죽는데? 이거 먹어야겠죠? 먹어줍시다. 네,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 아주 잘 때리고 있죠? 아씨. 또 나왔어? 아, 세 마리야, 이번에는?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안녕하세요. 자, 지금이다. 자, 적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가는, 네, 마법을 난사를 해가지고 잡아줄게요.
진짜 저 아 나 쟤네들 제일 싫어. 저 몽둥이 든 애들. 아 저 몽둥이 든 애들 때문에 진짜 나 토할 것 같아 게임하다가. 몽둥이야 너무 무서워요. 어, 방망이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쟤네들 때문에 미칠 것 같아. 하지만 잡았죠. 아 아, 네, 그건 안 통해. 그러니까 이거 점프해가지고 툭툭툭툭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점프해가지고 툭툭툭 때리는 거. 요거는 이제 보스 몹들이나 아니면 떠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발이, 네, 어, 요 공중에 떠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만 통합니다. 그냥 붙어 있는 땅에 붙어 있는 애들은 안 통해요. 땅에 붙어 있는 친구들은 안 통해요. 얘들이 때리는 거 생각보다 좀 아프다. 오케이. 좋아요. 이거 아마 네, 저기 있을 거예요, 아직. 안 오고 있는 거죠. 화면 밖으로 나와야, 어, 화면 안쪽으로 와야 돼요. 밖에 있거든요, 지금. 공수들이 있을 겁니다, 공수들. 뭐 하냐. 공수들 이렇게 밖으로 유인해줘가지고요. 이렇게 여기서 아 뭐야 한 마리 날라갔어. 아 젠장. 그래야 넥스트는 처음 본다고요? 진짜 토 나오는 게임이에요. 아 중간에 스테이지 하나 거기서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다니까. 진짜 와 네. 아, 이거 못 깨나 설마? 네 그 생각했어요. 한 어 뭐냐 리트라이 다섯 번인가 여섯 번인가 했죠? 캐릭터는 3명이고요. 한 명은 칼, 한 명은 지팡이, 한 명은 도끼. 이렇게 했어요. 그래요? 아! 와! 이 새끼 이거 나 먹고 있는데 미쳤냐? 물 마시고 있는데 때리네. 반칙이잖아. 어우 야 얘네들 뭐 이렇게 많아. 잠깐만. 아! 자 살려줘! 몇 마리야 이거? 자 마오브라타 잡아줄게요. 너무 많죠 이거는? 일단 요거 좀 먹어주고요. 이거 진짜 토 나온다니까요. 또 드래곤인가? 드래곤은 그냥 밥이죠. 네. 아이템이나 스킬이 다 있죠. 방금 쓰는 것들이 다 스킬이고 마법이에요. 그러니까 마법같이 나가는 건 마법이고 막 이렇게 어 지팡이에서 슝 하고 나가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스킬이고
나를 보통의 드래곤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 에르카니트님과 함께 신들의 전쟁 브로마 로즈를 지나온 에르카니트님의 마룡 다르샤라고 한다. 뭐야 그때 그 쓰레기? 용갈인데 아주 네 조그맣게 생겨가지고 아주 네 조금이었죠. 아주 네 애완동물로 키우기 딱 좋은 네 그 정도 사이즈였죠. 여기서 또 엄청 크네. 타르샤? 그는 분명 죽었을 텐데. 에르카네스님의 부활 의식이 한창 진행 중이다. 내 주인님을 다시 모실 순간이 왔다. 이곳에서 너희들을 지나가게 하지는 않겠다. 지나가 가게는 뭔 소리야 이거. 자, 오호 새끼 야. 마 이거 미쳤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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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덤비지 말더라고. 자 8층까지 왔네. 어떻게 레벨업 하냐? 레벨업 하네. 앞으로 3스테이지 남은 뭐야 이거 이 새끼들. 이거 첫판 보스로 나왔던 애들 아니야? 첫판 보스로 나왔던 애들이 왜 갑자기 많이 나와. 아 진짜 가지가지 하네 진짜로. 아니 아 어떻게 싸우라고. 아 진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 얘들 땅에 붙어 있어가지고, 네. 이 공격이 안 통하죠? 네. 아까 전처럼, 네. 오라오라 러쉬가 안 돼요. 오라오라 러쉬가 되는 친구들은 땅에 붙어 있지 않은 것들. 모르니까 MP를 좀 아끼면서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달려드는 것도 끊을 수 있구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왜 이렇게 안 죽어? 좀 죽어 좀. 자 일단은 피해보가 한번 해주고요. 네. 볼렘 이거 첫판 보스로 나왔던 녀석이어가지고 네. 보스몹이 지금 4마리가 나온거예요. 보스몹이 4마리가 한꺼번에 나온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을 헤쳐나왔는지 아시겠죠? 아니 왜 이렇게 안 죽냐 근데 보스인 건 둘째 치고 왜 이렇게 안 죽어? 이제 되지 않아?
씨. 자, 피해보 한번 해주고. 아, 씨, 죽여버려. 되겠다. 어, 하나 잡았다. 어, 네, 이거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패면 되겠다. 이거 네, 마법 안 써도 되겠다. 오, 야, 죽는다, 죽는다. 이제 순서 한 마리씩 눕죠. 잡았고요. 아주 좋아요. 경험치 100밖에 안 주네. 자, 이렇게 날아다니는 놈은 뭐다? 오라. 자, 이렇게 해주면은 손쉽게 잡죠. 자, 이렇게 경험치를 90씩 주네. 자, 마우스는 놈 얘부터 빨리 잡아야 돼요. 아, 오케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쳐서 날려주고요. 아. 아, 짜증나. 괜찮아. 화내지 마. 괜찮아. 할 수 있어. 너 왜 이렇게 얇아? 아, 이 친구 너무 얇아요. 기다려. 진정해. 진정합시다. 일단은 스킬 찍을게요. 이거 마스터 한번 해볼까? 이거 제일 센가? 자, 이렇게 찍고. 오케이, 잡았어. 오케이, 됐어. 맞춰가지고 때려보려고 했는데. 오, 쉐끼 뭐야, 얘도 잡목으로 나와? 리치? 어. 자, 일단 리치도 중요하지만 얘네들도 빨리 잡아줘야겠죠? 좀 짜증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마우스 친구들은 생각보다 맞으면 아파요. 아, 쉐끼. 뭐한 짓이냐, 너. 아, 열받아. 씨, 마법소 그냥. 죽여버려. 죽여줘! 뭐야, 얘네들 한 방에 안 죽어? 지금까지 싸웠던 보스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스 재생실 같은 약간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아닌가? 아, 아니, 무슨.
아 그래도 얘네가 이 골렘이 그래도 걔보다 상대하기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뭐냐 몽둥이 들고 있는 애들보다 몽둥이 들고 있는 애보다 상대하기 쉬운 것 같아. 차라리 나은 것 같아. 몽둥이 들고 있는 애는 진짜 내 네. 너무 그냥 무기 같아가지고 죽겠는 죽을 것 같았는데 얘는 그래도 그나마 상대할 만해요. 아! 열받네 얘도. 얘도 열받네 살짝. 엄마 해라. 아 열받아 진짜로. 아 하지마 좀. 아 그만 때려. 아니 불쌍하지도 않아. 아 진짜 열받네. 잡았고요. 얘네들 다 잡아도 레벨업은 안 되거든요 지금. 아! 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안 되네.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아직이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으면은 이길 수 있다. 오케이 잡았구나. 좋아요. 좋아. 일단 피해복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피해복을 한번 하자. 저거 이상한 거 있는데? 저 앞에 보이죠? 뭐 이상한 거. 어? 이러면은 요거 한 방 날려도 되잖아. 이거 한 방 날려. 어, MP 안 되네. 자, 이러면은 피해복 한번 해주고요. 얘네들 날아다니는 애들이어가지고 마법이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레벨업. 좋아. 마법 쓰는 친구들이죠. 아. 어! 아니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얇아? 아니 돌아버리겠네 진짜로. 아 화내면 안 돼. 화낸 순간 지는 거야.
쟤네들 법사여 가지고 아픈 거야. 법사여. 아, 내 말이야 이번에 또? 아, 이거. 조심해서 네, 그래 잡아줄게요. 아까 여기 다음이 마지막 판이라고 했었죠? 아, 나오네. 마지막 판은 얼마나 더 나올지. 마지막 판은 그냥 보스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 괴롭히는 친구들 없이 보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 이거 판정이 진짜 너무 구리되니까. 몸빵이 막 엄청 센 건 아니거든요. 때리다 보면 금방 또 죽어가지고 때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때리기만 하면 금방 죽어요. 아! 제발 그만. 제발 그만해. 이거 약간 도쿄야왕 때 그 느낌 받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 나 진짜 열받아 지금. 어, 어 새끼들. 아이템 하나도 안 주네. 얘네들. 이 정도로 괴롭혔으면 아이템 하나 정도는 줘야지 정상 아니냐? 안 주네요. 제발 이제 덥지. 나와라.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네. 레드 드래곤 파이록신 리치아 타드샤마즈도. 자, 아까운 녀석들이었는데, 그러나 의식은 막 끝났다. 이제 세상은 다시 죽음의 공포에 사무쳐 떨게 되리라. 그리하여 진정한 마야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푹푹 이만하면 졸개들의 목숨값도 보안 셈이지. 현상의 무의미한 전투는 싫지만 이번엔 어쩔 수 없는 건가? 자, 혼내줘야겠죠. 바로 쉐끼 잘 봐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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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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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끼다. 아 진짜 치사한 자식들 진짜로. 소리 꺼져. 일로와. 잘 보세요 어떻게 죽이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이다! 이야!
자 이제 이 친구 마무리. 에르카네트님 죄송합니다. 힘이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신의 빛을 레티룸의 힘을. 어 에르카네트 어 뭐냐 드로이아 플러스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이 생겼네요 얘는. 네 똑같이 생겼네. 가일한테 그냥 내 푹직해가지고 당해버리죠. 에르카네트님 네 번째인가? 예? 누군가 나에게 힘과 신뢰를 구한 것이 벌써 네 번째이다. 상황들은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에르카네트님 그때마다 내게 주어진 보답 난 그렇지 않습니다. 에르카네트님 저는 난 힘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믿지 않아. 힘을 얻고자 하는 녀석들한테 계속 당했으니까. 네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나왔다. 왓츠 합체한 거야 설마? 자 아마 레벨업 하겠죠? 네 레벨업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 아까 마법 썼던 거였거든요. 레벨업 하지? 오케이 레벨업 해야지. 레벨업 해야지 레벨업. 어 뭐야 발그너스? 흡수당한 건가? 저자가 암흑신 에르카네트? 환영하네. 오는데 불편함은 없었는가? 성대 환영 감사드립니다. 곧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면 자네도 꽤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겠군. 김이라 자네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가? 만화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란 진리를 깨닫기까지 많은 수련을 해왔죠. 그런가? 자네도 정직하게 힘을 얻었군. 하지만 문제는 그 힘을 지닌 자가 얼마만한 그릇을 지니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을 얻게 되면 더욱더 힘에 집착하게 되지. 말이 많았군.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다. 앞으로의 혼돈을 예고하는 비명소리만 있을 뿐이다. 오너라! 맨날 오너라 그래, 그러네. 야 놀러와봐. 어우 뭐야. 야 별거 아니네. 이리와. 그치 야 빠졌으면 밤 난 덤벼. 이리와. 야 덤벼봐 쉽게. 어우 점프가 안 나갈 때가 많아요. 네 지팡이로만 네 패서 잡아줄게요. 와 근데 피 진짜 안 단다. 어우 새끼 죽어. 죽어라 부다 어허 야 너 좀 심한다. 자 일단은 피 한번 해보. 코름이면 진짜 잘 코름 정도면 진짜 잘 만든 거예요. 뭔데 판정이 왜 이런데 이거. 죽어라 아 미쳤나? 잡은 거 같은데? 어 아직 안 죽었어? 자 죽여버릴게요. 일로와. 해쳤나? 하! 네 번째 패배로군 패배였으니 그리고 이제 종막이오. 2000년 전은 케네스 형성기로부터 시작돼 악연이 모두 끝났어. 단 한 번도 나에게 승리를 보여준 적이 없는 운명과 함께 그 몸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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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치웠나? 에르카네스 뭐 카일한테 한방 찔리고도 한방 찔리고 죽는 앤데 뭐 고증 잘했네. 게임 진짜 와 졸라 허무하게 만들었네 진짜로. 와 가는 게 존나 힘들게 만들어 놓고 아니 보스는 또 왜 이렇게 쉬워. 어이가 없네 게임이. 네 그니까요 법사인데 그냥 지팡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잡아버렸네요. 네 벌써 엔딩입니다. 아 힘들어 팔 아파요 팔 아파.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 똥겜을 깨신 것에 감동받았다고요? 여러분들 좀 더 감동하세요. 드로이안 2 이어서 가자고요? 자 여러분들 드로이안 넥스트 다 깼고요. 일단 이 게임 제가 평가를 하자면은 BGM 그냥 딱히 생각나는 건 없었고 플러스보다 BGM은 좀 별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게임 플레이를 보면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밸런스 개판이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네, 그 제가 도쿄야와 원 처음 했을 때처럼 약간 키렉 비슷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캐리를 갖다가 움직이려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려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얘가 뒤를 안 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바로 반응을 안 한다는 거. 네. 얘가 늦게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늦게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키가 씹힐 때가 있어요. 네. 키가 씹힐 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액션 게임인 만큼 바로바로 이게 키를 누르면 바로바로 반응을 해가지고 척척척척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가면서 이렇게 뒤도는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앞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다가 딱 뒤돌려고 하면 안 돌아줘요. 멈추고 돌아야 돼요. 멈추고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킬 나가는 것 같은 경우도 네 스킬이 되게 그 스킬 커맨드 누르는 게 되게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좀 너무 빨리 눌러도 안 나가고 너무 느리게 탁탁 누르고 해도 안 나가고 약간 중간 속도로 갔다가 해야지 나가는데 그것마저도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스킬을 갖다가 내가 원할 때 쓸 수가 없더라고요. 네. 좀 그래가지고 막 따따따따 막 아까 키보드 소리 막 들렸었죠. 아까 막 스킬 계속 쓸 때. 네. 스킬이 잘 안 나가니까 그냥 막 누르면서 네, 쏘는 거예요. 네. 아래 앞에 공격이 아래 앞에 X 버튼이 그 뭐냐 장풍 같은 거 날리는 거였는데 그게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이래가지고 막 해서 타타타타 연타하면서 네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가더라고 이쪽. 네. 이제 남캐로 엔딩까지 달리냐고요? 드로이안 넥스트는 제가 볼 때는 네, 한 번만 하면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굳이 네, 어차피 똑같을 것 같은데 스토리도 네, 캐릭터만 달라지고 스토리는 똑같을 것 같거든요. 네. 캐릭터마다 스토리가 다른 건 아닌 것 같고 캐릭터마다 스토리가 똑같은데 제가 볼 때는 네, 이거나 그거나 그 법사로 하거나 전사로 하거나 결국은 네 점프 공격으로 네 적들이 마무리가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일단 드로이안 넥스트는 닫겠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다 아 그거를 얘기 안 했다. 네 여러분들 이 게임 그래서 점수는 네
이 게임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5.5점 주겠습니다. 5.5점. 네. 일단은 컨트롤 하기가 힘든 게 가장 컸어요. 제가 이런 류의 게임들 많이 했었잖아요. 막 네, 도쿄야와도 했고 그 뭐냐 다크사이드 스토리도 했었고 어쩐지 저녁 1도 했었고 어쩐지 저녁 2 어쩐지 저녁 2 스톰이 이거보다 네 나아요. 네. 어쩐지 저녁 2 스톰 있잖아요. 그 완전 개똥게임. 네. 적들 막 총쏴대고 막 네, 그런 똥게임 있잖아요. 네. 그게 이거보다 낫습니다. 컨트롤 하기는 이거보다 나아요.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임이고요. 여러분들이 즐길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아무리 국산이어도 좀 너무 뭐라고 해야지 컨트롤 하기가 힘들어요. 네, 컨트롤 하기가 힘들어. 다크사이드 스토리는 10점 만점에 한 네, 9점은 되죠. 진짜로 정말 잘 만든 게임이에요. 초반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서 힘든 부분 빼고는 거의 네 완전 재밌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면 돼요. 난이도도 꽤 어려운 편이고 이거랑 다르게 꽤 긴장감 있게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니까 아 이거 열받는다니까. 아까 특히 그 마법사들 있잖아요. 조그만한 마법사 멀리 떨어지면은 마법 퓨퓨퓨 쏴대는 애 걔네들 가까이 붙어있으면 때리진 않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딱 그 걔하고 일직선 맞추려고 하면은 걔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거나 살짝 올라가가지고 피해요. 와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열받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 이게 그리고 그 뭐냐 평타질 할 때 선딜이 있어가지고 선딜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때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동안 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덕게임이었습니다.